할렐루야. 오늘 묵상노트 말씀은 열왕기하 8장 7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 아람 왕 벤하닷이 병들었더니 왕에게 들리기를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다. 왕이 하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고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 그를 통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하사엘이 그를 맞이하러 갈새 다메섹의 모든 좋은 물품으로 예물을 삼아가지고 낙타 40마리에 싣고 나아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당신의 아들 아람왕 벤하닷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 이르되 나의 이 병이 낫겠나이까 하더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우니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내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벤 분열을 가르리라. 당신의 개 같은 족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일을 행하오리이까? 여호와께서 내가 아람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가서 그의 주인에게 나아가니 왕이 그에게 묻되 엘리사가 내게 무슨 말을 하더냐? 그가 내게 이르기를 왕이 반드시 살아나시리이다 하더이다. 우리 삶에 찾아오는 예상치 못한 변화들은 때때로 우리를 당황케 하고 때로는 우리의 신앙을 시험들게 합니다. 이러한 순간들에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이 변화들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의 반응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러한 질문들은 우리 각자의 신앙 여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성찰의 시간을 제공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를 통해 아람왕 벤하닷의 병에 관련된 이야기와 또 그의 신하 하사엘이 왕위를 찬탈하게 이루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과 또 인간의 응답 사이에서 긴장감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예상치 못한 변화가 찾아올 때 우리는 종종 두려움과 혼란을 경험합니다. 그럴 때 이런 순간들은 우리 신앙이 어떠한 신앙인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직면하는 문제들, 특히 우리의 통제에 벗어난 것들 앞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고 따라갈 때 우리의 믿음은 삶으로 증명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움직였고 또 그의 애원 중 일부는 좋지 않은 결과를 예측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최종 목표와 또 계획이 사람들의 행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임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본문 속의 엘리야의 생애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엘리사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계획과 또 인간의 자의 의지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특히 하사엘과 아람왕 벤하닷의 이야기는 이 두 가지의 긴장관계를 잘 드러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세 사람의 특정 역할을 부르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사엘이 아람왕이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간 후 그의 후계자 엘리사가 이 사명을 이어받았습니다. 엘리사의 시대에 아람왕 벤하닷이 병이 걸렸습니다. 이 상황에서 엘리사는 하사엘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엘리사는 하사엘에게 벤하닷이 회복될 것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을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하사엘은 이 정보를 듣고 어떻게 행동할지 고민합니다. 결국 하사엘은 벤하닷을 죽이고 자신이 왕이 됩니다. 이를 통해 엘리사를 통해 전달된 하나님의 예언은 성취됩니다. 이 사건은 인간의 의지와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결국 이루어졌지만 그 과정에서 인간은 여전히 자신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사엘의 행동은 단순한 예언의 성취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인간의 욕심, 권력에 대한 추구, 그리고
도덕적 결정에 대한 깊은 성찰을 요구합니다. 하사엘은 권력을 잡기 위해 음모를 꾸미고 또 심지어 살인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는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인간의 죄성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사이에 대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엘리사를 통해 하나님의 예언과 또 그 예언이 인간의 행위를 통해 성취되는 과정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또 인간의 책임이라는 두 가지 진리를 함께 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우리의 행동이 어떻게 하나님의 더 큰 계획에 기여하는지 또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자신의 결정과 행동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엘리사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주권과 또 인간의 선택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하사엘이 아람 왕이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하사엘은 불신자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통해 자신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사에게 하사엘의 미래와 또 그가 이스라엘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서 계시하였습니다. 엘리사는 하사엘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의 눈물은 예언된 미래에 대한 이해와 또 공감을 나타냅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깊은 순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사엘을 통해 이스라엘의 임할 고통을 미리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선하다는 믿음을 가지고 순종했습니다. 이러한 순간은 하나님의 계획이 항상 인간의 이해를 초월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행동이 우리 예상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며 모든 사건을 통해 그분의 영광스러운 목적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또한 신학적으로 심오한 질문을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하나님은 왜 불의한 수단을 사용하셔서 그분의 목적을 이루시는 것처럼 보이는 일을 허락하시는 걸까요? 이에 대한 답은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선하고 정의로우며 결국에는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될 거라는 것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엘리사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한 고통이지만 이는 더 큰 구속의 역사 속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하사엘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악의 세력으로 상징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사엘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셨지만 그 과정에서 그들을 회복하고 구원으로 이끄셨습니다. 결론적으로 엘리사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주권과 또 인간의 책임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 내에서 고통과 악이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우리에게 귀중한 통찰을 줍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복잡하고 또 신비로운 계획을 엿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은 때때로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도전과 시련이 때로는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계획에 대한 신뢰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뜻을 찾으셔야 합니다. 이는 기도와 성경 말씀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우리가 당면한 결정과 시련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유치를 이해하는 것은 자신에게 놓인 상황에서 하나님께 어떤 역할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고민하는 과정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에 충성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 삶에서 믿음의 행동을 실천하고 또 맡겨진 책임을 다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일상에서 작은 일에 충성함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서 중요한 부분을 감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는 때때로 우리의 이해와 계획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계획이 변하거나 슬퍼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성품에 대한 깊은 믿음을 가지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신뢰해야 합니다.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 우리에겐 겸손한 마음과 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또 그것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가 겪는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삶은 우리가 크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자신을 내어 맡길 때
진정한 평화와 기쁨을 경험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고유한 사명을 맡기십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그분의 주권을 드러내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엘리사 이야기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감정의 솔직함과 또 동시에 신적인 계획에 대한 순종이 어떻게 공존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릴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 장소가 있기에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겸손한 태도입니다. 눈앞의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고 또 그분의 계획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예상치 못한 변화의 순간들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는 자세와 순종하는 마음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이러한 삶은 우리를 진정으로 하나님의 주권 앞에 서게 만들고 또 우리의 삶이 그분의 영광을 반영하며 살아가도록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또 주권을 선포하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의미를 찾고 또 그분의 사랑과 지혜를 세상에 반영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깊이 있게 나눈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당신께 나아옵니다. 엘리사 이야기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주권과 또 계획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충실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어려운 시기와 도전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고 또 그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를 따라 삶을 살도록 힘도 능력도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도 있지만 그 눈물 속에서도 하나님의 위로와 평화를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겪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